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 조재현 대법관, 조재현 주심의 움직임을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쩌면 그가 대법원장인 김명수를 대신해서 4.15 불법 부정선거의 은폐 축소에 총대를 매기로 했다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그는 8월 23일 날 양산 재검표의 주심이고 또 다가오는 8월 30일 날 영등포울의 주심입니다. 또한 그는 엉터리 대법원 감정조서를 낸 장본이기도 합니다. 그는 또 한 번의 흑역사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훗날을 위해서 반드시 기록해둬야 될 사안입니다. 인쇄업에 오래 종사해온 분으로서 자주 귀한 전문가 의견을 주시는 이경희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양산을 재검표장의 투표지는 세로 154mm, 가로 100mm짜리 100장의 105조지라면 154g에게 잉크 무대가 좀 더 더해지게 되면 약 170g 내외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측량을 해보니까 264g이라면 확실히 155조지입니다. 인쇄한 가짜 투표지가 확정된 셈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을 압축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수정을 하면 264g이라면 확실히 155조지보다 훨씬 더 두꺼운 실제로는 175조지, 180, 175조지, 170, 103조지에 해당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로서 100g 모조지가 구격투표지입니다. 그럼 170g 모조지를 사용했다는 것은 법률이 정한 그런 구격투표지보다 70% 더 무거운 종이, 더 두터운 종이를 사용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쇄한 가짜 투표지가 확정입니다. 아마 인천이 아니고 이 양산 을에서 발견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유력한 그런 증거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무게를 잰 겁니다. 구격투표지는 100g 모조지를 사용해야 되고 근데 부장판사의 양해를 구해서 100장을 측정해 본 결과 150g 모조지, 실은 170g 모조지 이상을 사용했음이 드디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무게를 재는 것을 발견하자마자 누나를 불아리면서 항의하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때문에 결국 부장판사는 조재현 대법관에게 이야기하라고 권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재현에게 변호사와 함께 찾아가자 증거 채택을 완강히 요구했지만 그런 이런 지하에 단칼에 무게를 재는 행위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잘라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증거물을 수용하지 않고 그걸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사안은 반드시 훗날 조재인이라는 사람이 사법적 단죄를 받는데 반드시 활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가장 이번에 의미 있는 증거물입니다. 그 의미 있는 증거물을 바로 자의적인 판단을 동원해가지고 조재인 대법관이라는 자가 그것을 그냥 없애버린 겁니다. 이 부분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데이비드 말콤님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조재현 대법관은 가장 결정적 증거를 아예 증거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딱한 것은 구격투표지 100장의 무게와 비교할 가짜투표지 100장이 확보되어 있는가요? 없습니다. 모든 투표지를 다 19장 제외하고 수만 장을 다 그 범죄자인 선거관리위원회에 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을 어떻게 공모자나 범죄자나 현행범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전투표지가 그냥 수만 장이 널려 있는데 그 수만 장의 그런 증거물품을 다 여러분들 재검표가 끝난 다음에 범죄자에게 돌려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대법관들도 공범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연이어서 재검표장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천대협은 결정적 증거를 안 들은 것으로 하겠다 했습니다. 검정조세는 중요한 증거들을 대부분 누락시키고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검찰의 검사가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서 왜 중요 증거가 검정조세에 없는가라고 거꾸로 물었답니다. 그때 원고 측이 대답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때 이런 대답을 해야 옳은 대답입니다. 대법관들도 대부분 선거관리위원회와 한 통속이라서 공모 공범 관계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8개월째 저렇게 선거 무효소송을 지연시킨 게 아닙니까?
개표기 포렌식이 결정적인데 단 한 대의 개표기도 증거 보존해 주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정말 황당한 그런 상황이 끊임없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대법관들이 선거 무효 소송을 얼마나 지 마음대로 끌고 갈지 참 생각하면 저 사람들 위해서 왜 세금을 내가지고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생각하는 것이 또 하나의 의혹을 당한 겁니다. 인식킴님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번 재검표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검증이었는데 정식 증거로 인정을 안 해주는 바람에 우리 사회는 또 하나의 의혹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자 때문에 사회에 퍼지는 것이 아니라 의혹 해소를 거부하는 자에서 계속해서 사회가 어렵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170g 모조지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그런 발견입니다. 엄청나게 두꺼운 법률이 정한 국역투표지보다 무려 70%가 더 무게가 나가는 그런 두꺼운 그런 종류의 투표지를 사용했으니까 간이 얼마나 크면은 그것이 발각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그런 투표지를 사용하겠냐. 이병환입니다. 노르웨이 대사를 지냈던 이병환님이 170g 모조지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평량은 가로 1m, 세로 1m의 모조지의 무게입니다. 우리가 평량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하죠. 1m 곱하기 1m의 그 종이, 모조지의 무게가 평량입니다. 경남 양산을 재검표 때 사전투표지는 가로 10cm, 세로 15.4cm였습니다. 모조지 한 장에 최대한 65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평량 150g짜리 모조지를 65장으로 자르게 되면 장당 2.31g이 됩니다. 이것은 100장이면 현장에 측정한 264g이 근접합니다. 평량 100g짜리 모조지에서 나온 투표지는 장당 1.54g이고 현장에 측정한 이상한 투표지는 100장당 264g에 크게 미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발견된 것은 150g 모조지도 아니고 170g 모조지인 겁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현은 작심을 하고 선거부정을 은폐하고 축소하고 왜곡하는 데 계속해서 매진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현 집권 세력이 정권 연장에 성공하고 자신의 공로에 대한 보답으로서 대법원장직을 노리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8월 30일 날 영등포 재검표에서도 변호사들의 증거물 채택에 대해서 완강히 거부할 것이고 물론 그는 재판 초기에서 계속해서 고집할 것입니다. 촬영 금지를 고집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19장을 탈량 증거물로 채택했다면 그런 다음번 영등포 올 재검표에서는 10장 이내로 줄일 생각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원고 측 소송 대리인단이 기계와 결기와 용기를 무장한 채 조재현의 불순하고 사악한 의도를 저지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길 수밖에 없는 소송에서 패배하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2의 김명수나 제2의 이완용 같은 인물이 이렇게 새롭게 부상했다. 이렇게 심각하게 사안을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재현이 서울시 영등포을에 대해서도 촬영금지를 단행하게 되면 그때는 단호하게 선거인단이 선거무효소송 재검표에 대해서 그냥 거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길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렇게 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